안녕하세요,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아, 상당히 날씨가 덥습니다.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렇게 같이 공유해 주셔서 고맙고요. 오늘 우리 한국 가요 방송 제 1337회 가요 이벤트 쇼 축하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. 오늘 이제 다음 순서로 우리 이순덕 가수님이 이렇게 바쁘신데도 오셨습니다. 한번 모셔보겠습니다. 나오세요, 이순덕 가수님. 예. 반갑습니다. 네. 우리 한국 가요방송에 오랜만에 이렇게 오셨습니다. 한 5년 만에 이렇게 오신 건가? 아니죠. 세 번 지나 왔구만. 아니, 공연인데 여기 이제 방송 후기는 처음 오셨다고 말이에요. 네, 처음 왔어요. 우리 한국 가요방송이 초창기 그 공연 때부터 우리 이순덕 가수님이 한 번도 안 빠지셨습니다. 아니, 1등 공신이세요. 우리 한국 가요방송에. 근데 이제 또 바쁜 관계로 제자들을 많이 배양시키고 가르치고 있었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제 우리 한국 가요방송에 오셨습니다. 이따 토크쇼도 좀 하고 가시면 좋겠어요. 다음에 와서 할 거예요. 다음에. 네, 좋습니다. 우리 그 천안 아가씨로 전국에 이렇게 우리 시청자 국민들하고 함께 하시는데 왜 천안 아가씨라고 이렇게 곡을 선정을 하셨는지요? 고향이 천안이에요. 아, 그러시구나. 그러면 직접 이제 천안 아가씨 이것을 작사 작곡하시는 거예요? 저는 안 했어요. 오민호 작곡 작사 김병준이 다 했어요. 아, 그러셨구나. 어쨌든 이 천안 아가씨 하면 우리 이순덕 가수님, 우리 한국에서는 뭐 거의 가요계에서나 뭐 연예계에서는 모르신 분이 없습니다. 네. 그리고 인터넷에 이렇게 이순덕 가수님 이렇게 추정을 하시면은 뭐 엄청납니다. 예, 참 뭐 INET이라든가 뭐 본방이라든가 뭐 인터넷 방송이라든가 전체 이 파도판처럼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세요.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오늘 이제 우리 천안 아가씨와 시청자와 함께 하실 텐데 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예, 자, 많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